선교의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몸바쳐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우리 은사들,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은사들, 또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묵념을 했어요. 묵념. 우리 찬송.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랜만에 55의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모인 것은 총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는 일이 아버지 순조롭게 잘 진행하며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맡은 모든 일에 주님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당신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일로 달려서 새벽이면 벌써 저녁이 되고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가는 세월을 붙들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몸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걸 우리가 다 느끼면서 우리 친구들 다리 아픈 친구들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처한 친구들도 많아요. 병원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저 마음 같아서 많이 나왔으면 했지만 이만하면 더 많이 나은 걸로 알고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회기 사업 활동 보고 김순자 서기가 요 뒤 다 이제 찍었으니까 제가 보실게요. 사업 활동 보고 1 55회 동기회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2008년 10월 29일 이화여고 백주정 기념관 2층 하와이 재상봉 여행 2008년 2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23명, 미국 전역에서 20명, 도합 43명 참석.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조경혜, 김현옥, 전춘택 회원님께 감사합니다. 3. 55회 동창 명부 중보 제작 배부 사진을 붙여서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등을 중보하여 제작, 배포하였음. 자료 수집과 배포에 협력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4. 경조사 축하 및 조문. 노은진 회원 문병 8년 11월 2일 양로원 오해식 김한숙 전춘태 김순자 강진숙 방문하였습니다. 백길순 상배 문상 11월 3일 작년이에요. 근조기 설치 오해식 한명선 고함정수 회원 조상 12월 27일 근조기 설치 조경혜 김혜란 김현옥 장혜호 조문 고 이종숙 일주기 추도식 참석 12월 29일 2008년 화환헌화 오해식 이은숙 신봉숙 김순자 김경희 김한숙 전춘택 김순환 신갑순 참석했습니다. 고 양병희 회원 조상 2009년 5월 26일 근조기 설치 오해식 강순 전춘택 김경희 참석 김복순 상배 문상 2009년 8월 27일 근조기 설치 오해식 김정희 상배 문상 2009년 9월 9일 근조기 설치 신갑순 권영현 정혜라 오해식 참석 강원도 춘천 단풍 관광여행 10월 19일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월 15일 15일 총 27명 참가하여
관광버스로 출발 강원도 산길의 단풍을 감상하며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MBC 조각전, 의암호수, 코마코 수목원 등을 방문 참관하고 푸짐한 음식을 곁들인 문화관광의 흥취를 만끽하였습니다. 정기 임원의 개최 5회, 2008년 내 5회, 2009년 6회, 도합 12회 회동하여 활동 계획 논의 및 의무 회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서기 보고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7일까지의 본 동창회 회계 처리 사항에 대하여 감상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 적정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시재액 중 국민은행 입출금식 통장 42만 8,336원, 슈퍼 정기예금 통장 1,139만 8,921원, 파워 정기예금 통장 549만 9,135원이 각각 예금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가는 건 우리 원칙에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부회장을 누구를 할 건가? 이제 우리는 10월 말로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지? 네, 그러니까 또 앞으로 봉사하겠다, 또 봉사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좀 추천해 주면 좋겠다. 해라, 해라. 할 걸로 믿고 우리가 박수를 드려요. 그동안에 우리 임원들 수고 많이 했어요. 이윤숙 부회장, 또 우리 김순자 서기 수고 많이 했어요. 2년을 살지 안 살지 자, 우리 수고 많이 했어요. 박수 좀 해줘요. 우리 회장님이 많이 일했어. 그동안에 지난 2년 동안에 지지난 위에 사람 조 회장 감사패 여기 유아 마크까지 넣었어. 감사패 회장 조경혜 위에 사람은 이화여고 55회 동기회 회장으로 2년간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0년 10월까지 회원들을 위해 임원들과 함께 훌륭한 지도력 사랑과 열정 헌신적인 봉사를 하셨으므로 회원들의 사랑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09년 10월 28일 이화여고 5회 동기회 회장 오혜식. 아유 너무 감사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뭐 나 수고했다고 주는 것보다도 그전 동기회 회장들을 제가 회장할 때 다 한 번씩 드렸거든요. 정혜숙 우리 동창까지 그랬더니 그 답례로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병원 약속 있어서 병원 예약이 돼 있대 오늘이. 그래서 못 온다고. 그래서 그때 안 나와서 이거를 택배를 내가 붙였어. 내 돈을 들여서 택배를 너 이거 받았냐? 감사패 조경이가 해서 다 보냈는데 받았니? 어 보냈어? 몰라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찾아봐라 당장. 어 그래서 어제 찾아본다 그랬고 최영순이는 그 문성 유치원 원장으로 화곡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정기 하여튼 병원 예약이 다 있잖아. 그래서 오늘 못 온다. 2년 반 은행 기독 대안학교를 또 하라 그래서 누가? 형제들은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고 남편들은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고 그래도 많이 도와줬죠 남편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2년 반 동안에 참 그래도 성과도 있었어요. 8명이라도 외국 유학도 가고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돼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에서 대학에 3명이나 붙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작년에는 신학대학을 또 갔어요. 그렇게 해서 성과는 참 있고 보람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돼서 나가니까 수가 한 20, 30명 왔다가는 또 줄어. 그래가지고는 잘 돼서 일반 학교도 가고 진학도 하고 이러니까 외국도 가고. 그래서 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언제 그만둘까요? 나 그만둘 거예요. 문 닫을 거예요. 그러면 학생을 또 보내. 또 보내고.
그래서 결국 했는데 미국의 모든 학교와 연결시켜서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겠다 그러면 한국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수능 준비를 시키고 그래서 세 종류의 학교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일은 많아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요즘에 바빠졌죠. 그냥 회의도 많고 그래도 다 할 수 있게 건강히 넘어갑니다. 안방 많이 물어봐 살아서라는 무슨 회의장 이런 거 못하거든. 사실 이 오해 회장 때문에 내가 무슨 회의장 감투를 썼는데 진짜 실망하지 않게 내가 노력을 할 텐데 사실 너무 못해. 그러니까 그냥 잘 봐주고 그냥 대주정이냐 그러니까 걱정도 된다고 난 어떻게든 뭣도 모르게 부회장이 뭐지도 모르고 했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감투를 썼으니 어떡하냐.